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 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창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의 변동성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의 이제 테마와 광풍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7% 정도가 이제 상승 나오면서 우리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새벽 시간 2%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그런 흐름을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상승 출발을 했으나 지금은 삼성전자는 상승이지만은 하이닉스는 이제 시초 고점을 조금 지켜내지 못하고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쪽의 섹터가 이미 고점인 종목들이 더 가는 그림보다는 뭐 클린룸이라든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다시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또 부각되는 종목들이 새롭게 태동되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AI 반도체 투자 늘려나가면은 장비든 클린룸이든 어떤 사업이 또 테마가 형성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대시대 초입 자리에서 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하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실적의 이슈, 저평가된 지주회사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KB 금융 종목이 오늘 거의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7만 8천 원까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6% 정도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7월 달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됐을 때 또다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제2의 KB금융은 어떤 종목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이데일리 방송 보시면서 같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최근에 고점이었던 우리 890포인트를 찍고 살짝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우리 공매도 금지 이슈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그리고 미국에서 AI 반도체 광풍이 계속되고 금리 인하 타이밍에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또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 기준 910에서 955포인트까지 상승 나오는지 그리고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2800, 2900, 3000포인트까지 상승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지수가 이제 한 단계 좀 레벨업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고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종목도 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은 월요일 이야기 드렸던 에코프로 HN이 오늘 이틀 만에 네. 18%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거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를 종목은 신성 ENG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광석 그리고 클린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인터배터리 2024에 참여하고 2차전지, 드라이룸까지 사업을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핫한 바이오 쪽으로도 부각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도 테마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긴 종목이니까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거치다가 오늘 좀 대량 거래가 대략 1,900억 이상의 이제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이제 만들어낸 모습이기 때문에 동 종목의 손절가 2,050원 잡고 금일 매수가는 종가 이하 가격으로 신자분들 조정 시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셨다가 2차전지로 부각되든 우리 태양광으로 부각되든 반도체 쪽으로 부각되든 다시 한번 또 시세 나오는 시점에 단기 수익을 네, 전투 승리를 이제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ENG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살펴볼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민경철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